정약용이 생각하기에 당대 사람들이 인정했던 최고의 진리는 육아의 경전이다. 정약용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진리는 육아의 경전. 다산은 육아의 경전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시대가 당면한 어려움을 돌파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였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과거로 달려간다라는 점에서 다산은 전통에 충실한 계승자지만 단순히 계승에 그치지 않고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사유를 전개했다. 경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 다산윤리학의 특징을 살펴보자. 글 전체의 주제는 이거네. 다산윤리학의 특징. 이게 주제야. 내용 전개 방식으로 보면 다산 정약용이 중요하게 여긴 것, 그 다음에 방법, 그리고 목적. 다산이 육아의 경전을 연구한 목적. 요 정도 하시면 되겠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중심 제재를 마지막 문단에서 소개해 줬고, 요 정도 하면은 첫 번째 문단은 끝. 전통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거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쓰는 온고지신, 옛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익힌다. 이런 사자성어 써줄 수 있지. 두 번째 문단 넘어갑시다.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 하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악을 행하기 쉽고 선을 행하기 어렵다. 즉, 본성과 실제가 달라. 이렇게. 정약용이 생각했을 땐 본성과 인간의 실제 행동은 달라. 본성은 선한데 행동은 악을 행할 수 있어. 악하다가 아니라 악을 행할 수 있어. 이러한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선천적으로 주어져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산 정약용에게 있어서는 이 자유의지가 핵심 키워드예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선천적으로 주어져서 선과 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한 행위가 공적이 될 수도 있고, 악한 행동이 죄가 될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었다. 인간은 본성은 선하지만 악을 행하기 쉬워.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인간에겐 자유의지라는 게 있더라.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을 행하면 공적을 쌓을 수 있고, 악을 행하면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 입장에선 어떻게 자유의지를 선을 행하는 자유의지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놓으면 돼. 즉,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을 선택할 수도 악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가 선택한 거니까 뭐야? 책임져야지.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선을 택할 수도 악을 택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라고 본 것이다. 다산은 사회를 선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선 선한 의지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지와 선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선한 의지와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이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사회를 선하고 정의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선한 의지와 지혜로운 선택 1번. 생활 속에서 실천의 2번, 그 결과 3번, 사회를 선하고 정의롭게 만들 수가 있다. 두 번째 문단은 내용하면 뭐 하면 되겠어요? 핵심 키워드, 자유의지. 자유의지에 의해서 사람은 선택하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문단 넘어가죠.
정약용은 인간은 자유의지로서 행동하며 인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인간은 누구나 인을 성취해서 성인이 될수 있어. 누구나. 인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각자가 상대에게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덕목이라고 했다. 정약용이 바라본 인의 모.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덕목. 근데 또 중요 포인트는 이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즉, 인은 혼자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는 혼자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야. 따라서 이는 여기 봐.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얻어지는 덕목이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 특히 위정자 관리로서 정약용은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인을 성취하고자 하였다.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면 화살표, 인을 성취할 수 있다. 즉, 위정자는 누구? 자기 자신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다산이 유배지에서 세상에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을 절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배지에서 세상에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유배지에서 세상에 나갈 수가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지 않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인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절망한 거지. 됐을까요? 세 번째 문단, 정약용이 생각한 인의 개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현 조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그러면 정약용 씨, 당신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는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네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은 요거네요. 정약용이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로 제시한 것. 그것은 뭡니까? 이거야. 어떻게 하면 인을 실천할 수 있죠? 서이다. 정약용이 말하는 서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물건 도둑맞고 싶어? 아니요. 도둑질하지 마. 남한테 욕 듣고 싶어? 아니요. 남한테 욕하지 마. 나아가 자신이 상대에게 바라는 것을 먼저 상대에게 해주는 것이다. 남이 너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네. 그럼 너도 남을 먼저 존중해. 사랑받고 싶어? 네. 사랑해. 이렇게. 이러한 서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다사는 맹자에 나오는 만물의 이치가 모두 자신에게 있다는 뒤에 문제에 나올 거예요. 만물 개비 어아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내가 재물을 좋아하니 백성도 재물을 좋아한다. 내가 편안함을 좋아하니 백성도 편안함을 좋아한다. 내가 천대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하니 백성도 그러함을 안다. 끊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묻고 안색을 살핀 다음에야 나와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을 알고 싶어? 다른 사람을 알고 싶어? 그러면 네 자신을 바라봐. 이거야. 이 말의 전제 조건은 뭐야?
나와 다른 사람, 타인은 똑같은 존재라는 거야. 이거 사고가 확장이 되면은 만민평등 사상 이런 걸로 흘러갈 수도 있겠는데, 세상 사람들 다 똑같아. 이렇게 다 평등해. 이걸로 흘러갈 수도 있어. 이러한 해석에서 보듯, 오케이, 정리가 돼 있네요. 어디가 있어? 다사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에는 보편성이 있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 번호 매길게요. 1번. 인간의 감정과 생각에는 보편성이 있어. 2번.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미루어서 화살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언제나 그렇듯 모든 지문은 화살표 방향 중요해.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아는 거야. 이거 순서는 중요해. 뒤에 선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2번 앞에다가 별표. 2번 앞에다가 별표. 다음. 선은 타자에 대한 상호 평등성의 인정과 인격 존중에 기초하고 있으며 누구나 노력하면 실천할 수 있는 행위 원리다. 한 번만 더 체크하자. 선은 타자에 대한 상호 평등성의 인정. 너랑 나랑 똑같아. 그러니까 존중해야지. 누구나 노력하면 실천할 수 있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지. 그러면 설을 행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자세를 신독이라고 보고 넘어가기 전에 네 번째 정약용이 바라본 서의 개념. 정약용이 바라봤었던 서의 개념. 이러면 끝이지. 다사는 설을 행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자세를 신독이라고 보고, 그러면 정리할까? 지문이 거꾸로 가고 있지. 신독을 통해서 설을 이루고, 설을 이루어서 무엇을, 인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순서는. 그쵸? 다사는 설을 행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자세를 신독이라고 보고, 신독이란 뭡니까?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세다. 무엇을요? 하늘을. 정약용은 인간에게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선천성, 밑에다가 뭐라고 쓸까?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부여한 존재인 하늘을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선을 실천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정약용은 당시 사대부들에게 군주와 백성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신독이란 하늘의 눈을 피할 수 없어. 그걸 알아야 돼. 정약용이 신독 공부를 남들이 모르는 일에도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 너무 힘들어, 사실은. 머릿속으로라도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저 자식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것도 안 돼. 정약용 입장에서는. 자신이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허물과 과오를 꾸짖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다. 왜 이렇게 밑줄 많이 긋나요? 라고 하시면 신독에 네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신독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분명히 한 문제 있지. 신독 공부는 평상시에 할 것. 이것을 통해 경건한 태도를 몸에 익혀야 한다. 평상시 신독 공부를 해서 경건한 태도를 몸에 익혀라. 신독 공부를 통해서 내면의 진실성을 유지하고, 조금만 참아, 우리 요것만 하고 쉬었다 쉬어줄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내면을 통제하는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즉,
어디든 흘러갈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신독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거야. 일종의 선으로 가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야, 신독은. 다산윤리학에서 신독은 인간관계에서 적극적인 윤리적 실천을 통해 선의 가치를 실현하는 힘이고 정신적 구심점이다. 이렇게. 다산윤리학은 생활 속에서 선을 실천을 지향하는 생활 현장의 윤리다. 다른 색깔로 좀 칠할까요? 글쓴이가 다산윤리학을 정의 내려주고 있지. 정리해 주는 거야. 실천하는 것과 평송시 마음을 수양하는 것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라는 최종 목적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실천하고 마음을 수양하는 것을 괄호 열고 수단으로 삼아서 타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라는 최종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상호 주관적 공동 세계다. 혼자서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세 번째 문단 여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요 멘트가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렇게 좀 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과 사람 사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호 주관적인 아 공동 세계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고 보시면 되지. 다섯 번째 문단의 내용은요. 정약용이 이야기하는 신독의 개념. 정약용이 이야기하는 신독의 개념. 그리고 마지막은 다산윤리학이란 뭡니다라고 글쓴이가 나름 요약 정리해주고 있네요. 의의까지 가는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됐을까요? 5, 6, 7, 8. 시간 한 번만 더 드려볼게요. 35번. 다산윤리학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노란색으로 칠해봅시다.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행동을 통해 인을 얻을 수가 있다. 백성과의 관계는 세 번째 문단에 있었는데, 어디에 있나? 여기 있네.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서 인을 성취할 수 있다. 1번 맞는 얘기. 2번. 인간이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는 두 번째 문단에 있었는데요. 여기 있다. 자유의지가 선택적으로 주어져 선과 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야기했네. 2번 맞지? 3번, 서로서, 서는 네 번째 문단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타인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먼저 상대에게 해주는 것이다. 라면서, 이게 타인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 뭐? 이렇게. 어디 있을까? 밑으로 또 잠깐 내려올까? 타자에 대한 인정과 인격 존중의 기초를 하는 겁니다. 이게 타인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 뭐? 이렇게. 다음, 4번.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는 옆에 잠깐 보세요. 여기. 인을 완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서가 필요하지.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겠네?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 밑줄 긋고, 서. 선은 상호 평등성의 인정과 인격 존중에 기초합니다. 선은 상호 평등성과, 여기 있네. 선은 상호 평등성의 인정과 인격 존중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 맞는 말이지. 정답은 5번인가 본데요. 만물개비 어안은 인간 감정의 보편성을 통해서 화살표. 자기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다. 이거 완전 틀린 얘기지. 내가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라 요렇게 이 방향으로 흘러가야 맞는 거지.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건 4번. 36번은요, 외우는 거예요.
정약용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상호 주관적 공동세계. 혼자서 살수 없어. 여러 사람 사이에서 살아야 돼.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자유의지로 선을 택하면 돼. 그런 말 찾으면 돼. 정답은 몇 번? 2번. 자유의지로 사람들 사이에서 선을 실천하며 사는 사회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예요? 상호 평등성과 인격 존중이 있겠지. 더하기 상호 평등성. 다음, 인격 존중. 인격 존중이 있으면 되지. 나머지 건 보는 거 아니야, 이 문제는. 이것만 외워두는 거지. 다음, 37번 보러 갈게요. 신독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저는 지문 띄워놓고 할게요. 37번에 어디 있을까? 37번에 1번.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며 통제하는 것이다. 성찰하면서 통제하는 거다. 성찰하면서 자기를 통제하는 거다. 1번 맞는 말이지. 2번. 선과 악의 선택에서 벗어나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거다.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바로 윗줄 봐.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선택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야. 그 선택 앞에서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거야. 고쳐야지. 선과 악을 선택해야 하는 선택, 그냥 요렇게 씁시다. 선택 앞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거다. 2번 틀린 얘기지. 3번. 잘못을 꾸짖는 내면의 목소리이며, 여기 있네. 허물과 과오를 꾸짖는 내면의 목소리이며, 선을 실현하게 하는 정신적 구심점이다. 선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고 정신적 구심점이다. 4번도 맞는 얘기지. 5번.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인간에게, 그렇지. 하늘의 눈은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늘의 눈은 피할 수 없어. 하늘의 눈은 피할 수 없어. 여기 있네, 바로. 하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다 있지. 그러니까 37번의 정답은 2번. 학교 시험에는요, 요거 신독이 네모가 아니라 서가 네모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의 특징도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8번 볼게요. 문경이 좀 아쉽겠지만 요거 하고 한 5분만 쉬었다 할 거야. 이렇게. 요즘 천재지변으로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치 못하고 고통을 받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재정부에 명령하여 나라의 곳간을 열고 연달아 감사관을 보내 백성들의 쓰라림을 돌보지 않는 수령들, 어떤 놈들, 인을 실현하지 않는 인물들. 징계한 바가 있다.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종은 백성들 사이에서의 서를 중요시 여기는 거야. 이렇게 백성과의 서가 중요해. 서를 중시한 거다. 부덕한 나로서는 백성들이 굶어 죽는 모습을 모두 다알수 없으니 수령과 같은 백성과 가까운 관원들은 나의 이 진심 어린 뜻을 새겨 관할 구역에 백성들이 굶주려 떠돌아다니지 않게 유의하라. 장차 다시 조정의 관원을 파견하여 감사관. 그에 대한 행정 상황을 조사할 것이며, 백성이라도 한명 굶어 죽는 자가 있다면 수령의 교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죄를 논할 것이다. 임금이 얘기해. 백성 죽이지 마. 근데 너씨 관리 너 백성 굶어 죽게 놔뒀어? 너 임금 말안 들어? 처단하겠다. 1번. 백성을 서로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렇지. 조정의 관원들이 인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여기에서의 선은 백성과
관리 사이에서의 서. B. 백성의 쓰라림을 돌보지 않는 수령들은 백성과의 관계에서 인을 성취하지 못했다. 옆에다가 바로 써놨었네. 맞지? C. 임금이 B. 나쁜 수령들에게 한 행위를 통해 백성과의 관계에서 인을 성취했군. 세종은 백성과의 서를 중시해서 인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어우, 잘했어. 기억나? 옆에 썼던 거? 신독을 통해서 서를 이루고, 서를 통해서 인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C는 나는 D, 조정에 파견한 관리가 서로서 백성을 대하기를 바라겠군. 그렇겠죠. 정답은 5번이죠. D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는 C, 임금에 의한 것이므로 이미 틀렸어. 자유의지는 내가 하는 거야.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겠군. 아니야.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는 책임 반드시 져야 돼. 이렇게. 왜? 선택한 거니까.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니까 책임져야 돼. 그래서 정답은 5번 됐을까요? 5분만 쉬었다 할게요.